그냥 스키마 7번 7번째 예제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예제부터는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은 이런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입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아티스트는 하나의 아티스트가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앨범이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러한 관계가 스키마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스키마로 표현하고 하십니다. 보시면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트랙입니다. 트랙은 앨범에 속한다. 그래서 belongs to로 표현하는 거예요. 앨범은 어떻게 되나요? 앨범은 아티스트에 속하죠. 그러니까 belongs to 해서 아티스트가 됩니다. 아티스트는 없죠. 아티스트는 그냥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s many 앨범. 그렇죠? 앨범 역시도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has many track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마찬가지 이러한 방식이 migration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아티스트. 아티스트는 이런저런 게 별 게 없어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앨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앨범을 열어보면 앨범은 이렇게 자기가 속한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 레퍼런스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포링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랙은 어떻게 되나요? 트랙은 마찬가지. 트랙은 앨범 아이디. 앨범에 속하니까 이렇게 앨범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미그레이션 파일은 표현이 됩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예제도 같이 볼까요? 여덟 번째는 아티스트에서 has many 앨범즈 그리고 has many tracks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경우냐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지고 있고 그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앨범을 가지고 있고 앨범이 여러 개의 트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티스트와 트랙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관계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has many albums, has many tracks입니다. 근데 tracks 가지는데 through 해서 albums, tracks 이렇게 테이블명을 두 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테이블명을 지정해서 이 앨범즈를 통해서 트랙스를 가지고 있다 하는 스스로 표현입니다. 이 실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예제로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음 아홉 번째 스키마 아홉 번째 파일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many to many예요. many to many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형식이죠. 이게 many to many입니다. 그래서 앨범도 여러 개의 장르가 있고 그죠? 하나의 앨범이 여러 장르에 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르도 여러 앨범에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제3의 새로운 테이블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기에 앨범즈 장르하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죠? 스키마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스키마 필요 없이 테이블만 만들어도 됩니다. 스키마도 있고 테이블도 있을 수가 있고 스키마 없이 테이블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에 앨범즈 장르를 하나 만들어서 앨범과 앨범즈 장르가 one to many가 되고 장르와 앨범즈 장르 역시도 one to many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앨범과 장르는 둘 다 앨범 입장에서 one to many가 되고 장르 입장에서 one to many가 되니까 결국 many to many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어떤 식으로 스키마를 구성하느냐니까 이렇게 합니다. 앨범 입장에서 여러 개의 장르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앨범이 여러 장르에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many to many 장르 넣어주고 다음 이번에는 이전에는 through였잖아요. 이번에는 join through입니다. join through 해서 중간 역할자 역할하고 있는 얘죠. 얘 이름을 이렇게 스키마 이름이죠. 스키마 이름을 넣어주면 되죠.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르 입장에서도 이렇게 앨범과 many to many 관계이고 그죠? 그리고 조인수로 해서 중간자 역할하고 있는 스키마 이름을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many to many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스키마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뮤직DB의 앨범 장르라고 하는 그죠? 그런데 얘가 없이 스키마 없이 테이블만 만들었어 미그레이션만 만들었어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해서 앨범즈 장르 좀 이따 미그레이션 파일을 볼게요. 그래서 belongs to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고 적어줬죠. 그런 다음에 join수로 해서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는 게 이 테이블 이름이 얘잖아요.
그죠? 테이블이랑 마찬가지 장르도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게 되죠. 그럴 경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many to many 관계를 만들 때에는 이 어떤 경우든 얘는 있어야 돼. 어떤 경우든 migration 파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전인수로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스키마 파일은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스키마 파일을 이용해서 이 경우죠. 스키마 파일을 이용을 해서 many to many 관계를 만들어낼 때는 그때는 스키마 파일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미그레이션 파일도 있어야 돼요. 테이블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그레이션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앨범이죠. 앨범은 many to many 관계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죠. 근데 보시면 아티스트 아니죠. 앨범이고 장르인데 장르 테이블은 현재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many to many이니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별다른 게 없는데 보시면은 앨범 장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미그레이션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앨범 아이디, 레퍼런스 앨범, 장르 아이디, 레퍼런스 장르. 요 두 줄 있잖아요. 요 두 줄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장르와 장르에는 여기 앨범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앨범에서도 장르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요 테이블, 이 테이블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앨범과 장르의 관계가 many to many 관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스키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그레이션 파일을 하나씩 열어봐야지 앨범과 장르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키마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스키마 파일을 볼까요?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보시면은 앨범에서 many to many 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 장르도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앨범 위디 앨범 장르 스키마는 없네요. 그죠? 아, 여기 있군요. 앨범 장르 스키마. 스키마도 이렇게 belongs to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마가 있으면 훨씬 더라고 말하기 그러네요. 사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니까 이미 앨범에서도 이렇게 many to many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르에서도 many to many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은 조인수를 이렇게 테이블 네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앨범 장르라고 하는 파일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뭐예요? 앨범에서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네임이 아니라 앨범 장르즈라고 하는 DB 테이블 이름이 아니라 여기 앨범 장르라고 하는 이게 있죠. 이러한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